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그래프 펼차시 여러가지 그래프 비교해보기의 수학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익힘은 74쪽 75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자, 녹색마을의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류, 비닐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은 500kg이고 작은 것은 100kg이네요. 자, 표를 완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종이는 700이죠. 플라스틱은 600입니다. 자, 비율을 보게 되면은, 자, 총 2000kg이죠? 2000kg이니까는 공을 하나 뺀 200kg이 1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230이죠? 그 다음 800이 40일 텐데, 700은 35%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막대 그래프. 자, 종이 700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700까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은 600까지 그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병류는 400kg, 그 다음 비닐류 300. 자, 종이가 참 많군요.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막대 그래프에서는 백분율이 필요 없죠. 자, 75쪽 넘어가겠습니다. 띠 그래프로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까먹을까봐 선생님이 복사해놨습니다. 여기가 플라스틱이 600이었죠. 600이고 종이류는 35%입니다. 그러면은 35%에 선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30%니까는 35에다 30을 더하니까는 65가 되겠죠. 그 다음 65에다 20을 더하니까 85에 선 긋고 그 다음 나머지 1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종이 35% 좀 확대를 할까요? 자, 이 정도면 됐네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30%, 그 다음 병류 20%, 그 다음 비닐류 1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띠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또 원 그래프로 그리라고 합니다. 원 그래프. 자, 원 그래프는 35%니까 25에서 2칸 더 가면은 35가 되겠죠. 한 칸에 5%니까. 그 다음 플라스틱은 65가 되겠죠. 35에다 30을 더하니까 65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65에다 20을 더하면 85. 자,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35%, 그 다음에 플라스틱 30%, 병 비닐 20%, 비닐 15%. 이렇게 하면 원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원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느 그래프로 그리면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 배출량을 비교하는데 한번 쭉 볼까요? 자,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이렇고요. 자,
각 양을 비교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자, T그래프 이렇고요. 원그래프 이렇고요. 자, 그런데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걸 비교하려면은 선생님은 그 비율을 비교하면 좋겠고 그중에서 원그래프가 좋을 것 같아요. 원그래프. 아무래도 T그래프보다는 원그래프가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원그래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전체 재활용품 비율에 대한 재활용품 배출량에 대한 재활용품별 배출량의 비율을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비율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다. 근데 그 양을 비교하고 싶다. 나는 배출량을 비교하고 싶다 하면은 뭐 막대 그래프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원 그래프가 아니라 T 그래프를 해도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T 그래프라고 하고 T 그래프에 또 맞는 이유, 또 막대 그래프에 맞는 이유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하게 무엇이 이것만 정답이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학익힘 풀어봤는데 수학익힘 이번 단원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쓰는데 글자 쓰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계산은 별로 할게 없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학책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